네, 여기는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 휴게소입니다. 휴게소를 한번 들렸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역 게이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요. 휴게소를 이동 인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고요. 오늘 원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방역 게이트가 있네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 받은 QR코드 잡아주세요. 근데 이게 누가 발급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통행에 대한 QR코드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우선 고인돌 휴게소 마스크, 손소독, 발열 체크, 열화상 카메라 필수 체크 이렇게 하고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 요새 공공의 매너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여기 열화상 카메라 있고 손소독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손소독한 다음에 언제 오실까요? 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30. 네, 100분. 예, QR코드라는 게 뭐예요? 저분은 QR코드. QR코드 찍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네이버나 카카오톡 들어가면은. 이동할 때 미리. 네. 예. 그 QR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냥 찍으면은 명부를 안 들고 있어요. 손님? 손님? 예. 아, 그렇구나. 미리, 네. 미리 해왔으면은 이런 번거로움이 없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바로 돼요. 그 인증만. 아, 알겠습니다. QR코드는 미리 네이버나 다음에서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화 한 통으로 출입 체크하세요. 전화 체크인, 이런 거는 해봤던 것 같아요. 관공서 갔을 때. 그리고 얘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는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커피숍에도 많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다 동선을 파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한가하네요. 식당에도 사람이 없어요. 밥을 못 먹겠는데 식당이 영업을 하나? 영업은 하는 것 같은데 음식을 포장만 음식은 구입시 차 안에서 드세요. 포장만 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전 이상가족이네요. 내가 좋아하는 주황이가 있네요. 25,000원? 행복이 같습니다. 주황이. 입 가리고, 눈 가리고, 귀 막고. 이렇게 코로나 시절을 한번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탐난다. 저는 좋아하니까 편의점 들어가고 이쪽에는 화장실 가는 쪽에도 지키고 있고요. 잠깐 고창에 대해서 역사와 전통이 깊은 고창, 고부 고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창 하면은 먼저 동학이 생각이 나고요. 정봉준 또 그 장군이 생각이 납니다. 선운사 동백호 그리고 최석강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이제 고창읍입니다. 고창 읍성도 참 유명하고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고창이고요. 그 고창에는 또 수박이 고추 그다음에 장어 국분자 이런 게 유명하고요. 산소리 문화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청보리밭이 아주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무장도 고창 읍성 무장 읍성 있는데요. 무장도 무장이
수 있습니다. 종합 농민 혁명 발상지가 있고요. 네, 글로벌 끝이, 그리고 무엇보다 미당, 미당 문학관이 있어서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예, 고인돌도 유명하고요. 그러니까 고인돌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가 깊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무장놈이라는 그런 말이, 예, 그 일본 일제시대에, 예, 반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런 또 말이 생겨났다고 하니까요. 예, 또 여기는 항쟁의 역사가 깊은 무한이 아니라, 예, 고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견산반도도 있고요. 이를 보고 나가는 길인데요. 아, 정말 마음이, 예, 한쪽으로 다 치워져 있는 테이블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무겁네요. 아, 한때는 정말, 아, 흥청거리던 곳이 이렇게 썰렁한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참 햇볕도 좋고요. 공기도 좋고 좋습니다.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넬이하고 드디어 성묘 길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마을이 보이고요. 여기는 그 오소산 중턱에 있는 작은 산입니다. 옛날에는 세제고개라고 했었는데요. 그 세제고개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두더지 구멍을 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두더지 구멍이 엄청 많네요. 두더지가 있을 수도 있어? 두더지지, 당연히. 쥐 아니야? 쥐? 쥐는 쥐지, 두더지도. 아빠 잡지 말고 그냥. 이거 가시 찔렸어. 아우, 방가시. 방가시가 엄청 많아요. 아, 아파. 신발을 뚫고 가시에 찔렸습니다. 와, 씩씩한 소녀. 물어줘봐. 힘들어, 벌써. 벌써? 야, 이런 반칙이야. 그냥 가. 이 산, 안 가. 이 길 끝에는 우리 가족 묘지가 있습니다. 이게 가을에는 정말 밤 떨어지는 소리, 도토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방가시 찔린 데가 아프네요. 가시가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좀 고바위고요. 어디쯤에 다람쥐가 숨겨놓은 도토리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찍겠습니다. 네, 여기는 능리로 가면 능동 마을, 능이 있어서 능동이에요. 그리고 정전리가 일로 가고요. 산을 따라서 23km나 가네요. 정전리는 청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차산, 오소산의 작은 산 아차산인데요. 옛날 장군님이 그 돌을 들고 가다가 아차하고 놓쳐갖고 아차산이라 합니다. 진짜? 드디어, 예. 아마 지어냈지. 아니요. 지어냈지. 그런 전설이 있어요, 설화가. 전설뿐이잖아. 산성을 쌓게 됐는데, 오소산에. 아들하고 딸하고. 근데 딸이 기운이 장사래서 먼저 쌀 것 같으니까 아들이 이기게 하려고 엄마가 밥 먹고 하라고 자꾸 꼬셔갖고 팥죽을 한 그릇 먹는 사이에 아들이 이겼다고 하는 그런, 드디어 가족 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나무, 소나무, 산벚나무,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정상에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광산, 김공, 영수, 지묘. 여기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네, 경기 좋죠?
멀리 서해가 보이고요. 지금 안개가 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런 풍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월이고요. 구정, 그러니까 민속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형님이 뿌려놨던 산삼밭이었는데 지금은 폐쇄가 된 것 같습니다. 오! 저기 뭐 나무늘보가 나무늘보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나무늘보! 오! 나무늘보! 네, 여기는 한평 이씨 배우인 무덤 관리가 그래도 좀 여기가 좋아요.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성면은 내일 할 거니까 오늘은 둘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안 돼요. 좀 참아보세요. 아, 이 방. 아, 내가 찍을게. 네. 여기는 이제 거북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올라가신데 여기 살있네요. 여기는 할아버지 기자 협자 저희 할아버지 무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동굴이 좀 큼직한데요. 네. 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아버지 제자 구자. 그리고 이 무덤을 팔 때 거북이가 나왔어요. 거북버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멀리 이렇게 저희가 태어나서 자란 작은 마을 재정리라고 능동이라고 합니다. 능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능동이란 말이 있고요. 그렇죠. 네. 보령의 자랑스러운 보령 사람입니다. 보령의 아들이시군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가 집입니다. 그럼 샤넬장한테는 저희가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고조 할아버지. 저희가 나한테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샤넬이가 묻힐 수 있는 자리는 그런 말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죽을 생각이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그러니까 단계별로 내려오는데 여기가 이제는 할아버지 자리니까 그 옆에가 이제 저 이제 아빠. 엄마, 우리 이제 가족, 이제 형제들이 묻힐 자리고요. 그 밑에 자리. 네. 저기 아직은, 묻힐 일이 없으니까 아직은 잡목이 있는데요. 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려가 보실까요? 네. 확인하러. 갈까요? 네. 여기 미끄러지니까 조심하세요. 저 미끄러지고 싶지 않아요. 아, 달려간다. 네, 여기가 진짜 거북이 같죠? 네. 이게 저희 여기 자랑 거북이입니다. 거북이입니다. 이렇게 보면 잘 안 느끼시는데요. 제가 보면 참 거북이 같습니다. 진짜 미끄러워요. 어디로 가셨어요? 여기로 내려왔는데 제가 미끄러워서 미끄러워서 핸드폰부터 던져드려도 될까요? 저 미끄러지고 싶지 않은데요, 정말. 아, 못 내려가겠어. 돌아서 오셔야 돼요. 아. 아니, 거기 옆으로 해서. 나무 밑으로.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아휴. 뭐 하는 거야? 내려오셔, 살살 옆으로. 간다. 어. 여기 간다. 어. 봐, 여기 앞에 서 있어. 앞에 서 있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좀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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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알았어. 아! 아! 아!
여기 진짜 여기 붙일 뻔했네. 제크의 콩나물에 나오는 그 제크 같았어요. 와, 그냥 붙일 뻔했네. 거인 같았어요. 여기가 이제는 제 몇 자리인데요? 영 여기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네, 여기가 제 자리랍니다. 아직은 정리가 안 됐는데요. 이 동백나무 밑에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백나무가 참 이쁘네요. 어디 가시나요? 내려가야죠. 네, 내려갑시다. 네, 여기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사진 찍고 나니까 바로 표정이 변했죠? 네. 좀 징그러웠나요? 아유, 징그럽진 않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이고, 저희 이제 이만 뭘 먹으러 가야 하죠? 예, 식혜. 네, 식혜도 먹고요. 이왕 왔으니까 지금 약간 산책 좀 하실까요? 글로 가긴 좀 그렇네요. 네, 내려가시죠. 오늘은 이 정도로 사전 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 네, 안녕. <여기는, 웃음> 제가 어릴 때 놀던 놀이터입니다.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고요. 비각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티나무는 한 수령 한 500년 가까이, 600년이네요. 수령 600년 추정이고요. 나무 둘레가 5.4m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크고 위에 까치집이 아직도 하나 있네요. 큰 까치집이 있습니다. 참 여기 올라가서 좀 저 가지 타고 뛰어 내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거북이 위에 비석이 있는데 어릴 때는 요 창살 사이로 드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창살 사이로 드나들었었어요. 저 거북이가 또 좀 한쪽을 보고 좀 웃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좀 바보 같은 거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도 했어요. 저 돌을 지고도 뭐가 이렇게 좋았는지. 이 역에 있는 비각의 내용은 우리 광성 부원군 김극성 신도비이고요. 우리 저희 우이대주 할아버지가 됩니다. 조선 초기 문신으로 광산이 본관이시고 성종 5년, 연산구 2년에 이렇게 각각 장원급제에서 벼슬길에 올라서 명나라 영경 부평사, 병조 좌랑, 광성 부원군에 봉해졌고요. 목사와 병마절도사, 관찰사 등을 지내고 이렇게 대사헌, 예조판서, 이조판서, 관찰사, 관찰사면은 지금의 암행어사, 정광필과 함께, 정광필을 유배되었다가 우의정에 이르셨고요. 벼슬이 강관이라는 자가 죄 없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함구한 것은 비록 몸을 아껴 그런다지만 직분을 저버리게 되면 어찌하렵니까? 라며 심순문에 무죄를 항변했다는 꼿꼿한 선비 정신의 소유자이고요. 충정공이십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적혀져 있을 것 같고요. 좀 한번 또 색을, 이 색이 계속 칠할수록 옛날에 그런 선명한 느낌이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우리 종가가 있었고요. 저기도 제가 있고요. 저쪽에 시제를 지내던 종가집 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큰 기와집이 있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 터만 남아 있습니다.